안녕하세요. 작은 서랍입니다. 오늘은 패스트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포토샵에서 자주 사용하는 툴이고요. 일러스트와 포토샵에서 모두 사용하는 툴이므로 이번에 잘 익혀두면 다음 강좌 일러스트에서는 훨씬 수월하겠죠? 제가 다음 강좌로 일러스트를 또 진행할 예정입니다. 포토샵이 끝난 다음에. 자, 그럼 포토샵을 내 것으로 만들고 싶다면 계속 봐주세요. 이제부터 포토샵 강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더블 클릭해서 원하는 사진을 가져옵니다. 사진은 제가 블로그에 올려놓을게요. 우선 지난번에 했던 강좌 도장 툴로 요 불필요한 부분을 한번 지워볼게요. 복습하는 의미에서 올가미 툴을 선택해주세요. 올가미 툴에서 그냥 대충 이렇게 이만큼을 작업을 할 예정이고요. 지금 제가 커서가 큰 상태라 도장이랑 여기랑 잘 안 맞아요. 화면이 잘 안 보이시는 것 같아서. 그래서 이 부분을 도장으로 지우는데 지난번처럼 이런 망점 툴 말고 이런 가장자리가 흐려지는 툴을 선택해서 크기를 맞춘 다음 필요한 부분 이쪽에서 가져오셔도 돼요. 이렇게 이 선택 툴을 없애려면 선택 툴에 놓고 바탕을 클릭해도 되고요. 아니면 컨트롤 D를 하시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패스 툴을 사용해 볼게요. 먼저 패스 툴을 선택해 주시고요. 화면을 조금 키워주세요. 왼쪽으로 가든 오른쪽으로 가든 상관은 없는데 이 꽃을 딸 예정인데요. 운전하시는 거랑 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른쪽으로 갈 때는 핸들을 우측으로 돌리시죠. 왼쪽으로 갈 땐 핸들을 좌측으로 돌리시면 되고요. 자, 먼저 마우스를 클릭해서 점을 하나 찍고요. 그대로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 끌어주세요. 핸들을 저는 오른쪽으로 갈 거라 이쪽으로 살짝 틀었습니다. 꽃 모양으로 이렇게 따갈 거예요. 그 다음 다음 점 또 다음 점 계속 이렇게 끌어주세요. 원하는 곳에 찍고 또 원하는 곳에 찍고 끌고 지금 이 부분이 꺾어지는 부분에서는 옵션을 누른 상태에서 꺾어주세요. 다시 보통은 이렇게 됐을 때 봉긋한 부분, 들어간 부분, 들어가기 바로 직전 부분, 여기에서 올라가는 부분, 높은 부분 이런 쪽에 많이 찍거든요. 이렇게 이거는 그냥 수많은 연습을 하다 보면은 그냥 어느 날부터 자동으로 됩니다. 패스를 딸 때는 약간 안쪽으로 따시는 게 좋아요. 그림의 살짝 안쪽으로 이렇게 계속 끌어주고 또 끌어주고 클릭 끌어주고 여기에서는 옵션 누른 상태에서 꺾어주고 다시 이렇게 여기에서 애매할 때 끌어주지 않아도 될 때는 계속 이어지는 거니까 다시 점 찍고 옵션 누르고 꺾고 다시 핸들을 원하는 방향으로 돌려줍니다. 여기에서는 핸들이 반대쪽으로 돌아가겠죠? 그러면 이렇게 그 다음 다시 이렇게 다시 그림이 매끄러운 패스를 딸 수 있겠죠? 자, 이렇게 그리고 마무리에서는 갖다 대면 처음 시작했던 점에 갖다 대면 동그라미가 떠요. 여기에서 동그라미가 뜨는데 여기가 꺾어진 부분이죠. 그러면 옵션 키를 누른 상태에서 여기 마지막에도 동그라미를 합니까? 끌어줘야 돼요. 자, 이렇게 이제 패스가 따졌어요. 여기 보면은 패스 레이어 있습니다. 전에 말씀드린 대로 레이어가 있고 그 다음 패스라는 게 있어요. 패스. 패스라는 게 지금 우리가 작업한 이 패스
여기에 있습니다. 이거를 활성화하려면 컨트롤 요 네모창을 클릭해 주세요. 네모창 클릭. 그럼 이렇게 활성화가 돼서 이거를 붙일 수도 있고 떼어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떼어내는 거는 일반 한글과 비슷해요. 한글 떼어내기, 그러니까 카피, 붙이기, 떼어내기 다 똑같습니다. 컨트롤 X 하시면 떨어진 게 보이시죠? 컨트롤 V 붙은 게 보이시죠? 다시 지금 여기 히스토리를 한번 열어볼게요. 히스토리는 지난번 말씀드린 대로 윈도우에 가면 히스토리 있고요. 레이어도 마찬가지로 여기 있고요. 만일에 안 보이시는 분들을 위해서 알려드린 거예요. 패스도 여기 있습니다. 모든 것은 윈도우나 뷰에 가면 다 있어요. 지금 왜 히스토리를 열었냐면 뒤쪽으로 가볼게요. 이렇게 잘못된 게 있으면 다시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여기서부터 해볼게요. 활성화시키기 전부터. 그럼 패스 툴에서 지금 이거를 활성화시키기 전에 화면을 키워볼게요. 화면을 키워봤더니 패스가 이런 쪽은 그래도 웬만큼 따졌는데 이런 쪽은 좀 엉뚱하게 따져 있죠? 그럴 경우에는 컨트롤을 누른 상태에서 패스의 점을 찍어주세요. 그러면 계속 누른 상태예요. 이렇게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서 이거를 다 수정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핸들 조작으로 잘못된 건 언제든지 수정할 수 있답니다. 여기도 여기는 너무 이게 이렇게 길게 뻗어나가니까 찌그러졌잖아요. 그럴 땐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도 컨트롤 누르고 핸들 컨트롤 누르고 여기도 조금 더 봉긋하게 컨트롤 누르고 이렇게. 여기도 핸들 조작. 핸들을 자꾸 만져보면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약간 안쪽으로 따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컨트롤 마이너스 해서 다시 봅니다. 거의 비슷해졌죠?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컨트롤 네모창, 패스의 네모창을 클릭하면 활성화된 게 보이십니다. 레이어에서 컨트롤 C, 컨트롤 V 해서 붙여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레이어가 밑에 하나 원본 파일 백그라운드가 있고 위에 복사본이 있습니다. 눈을 꺼보면 밑에 거 눈을 꺼볼게요. 백그라운드 눈을 꺼보면 없어진 게 보이죠? 이동 툴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히스토리를 눌러서 이동된 거를 다시 원상 복귀해 볼게요. 레이어에서 다시 컨트롤 누르고 클릭해서 화면을 키워볼게요. 이쪽 부분이 좀 지저분하죠? 그럼 도장 툴을 배우셨잖아요? 우리는 도장 툴을 배웠어요. 도장 툴을 크게 맞춰서 저는 제 도장은 이렇게 크지만 여러분들은 커서가 작게 제대로 표시되기 때문에 아마 좀 더 작을 거예요. 옵션 누르고 클릭, 그냥 클릭. 옵션 누르고 클릭, 그냥 클릭. 이렇게 보정할 수가 있죠? 얼굴에 점을 뺀다든가 이런 식으로 도장 툴로 하는 거예요. 점선이 이렇게 선택 툴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선택 툴 밖으로는 나가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복습해 볼까요? 패스 툴을 선택하시고요. 클릭. 커서를 클릭한 상태에서 커서를 드래깅 해주세요. 다시 가고 화면을 좀 키워서 할게요. 다시 끌고 클릭 원하는 방향, 클릭 원하는 방향, 클릭. 여기에서는 옵션을 누른 상태에서 끌어주세요. 이렇게 이번에는 꺾어지니까 옵션. 꽃기린의 꽃말은 고난을 간직하다라는 뜻이 있대요.
예수님의 그 가시 면류관을 상징하기도 한다네요. 끝에 동그라미가 뜨는 거 보이시죠? 그런데 끝나는 부분이 꺾어졌으니까 옵션 누르고 끌어주세요. 그리고 좀 마음에 안 드는 곳이 있으면 이동키 다시 클릭한 상태예요. 계속 고정해 줍니다. 처음에 커서 찍었던 점을 클릭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한번 컨트롤 마이너스를 줄여 보시고 레이어에서 백그라운드였는데 패스. 지금 우리가 딴게 패스잖아요. 패스. 패스에 놓고 컨트롤 누린 상태에서 여기 네모창을 클릭. 그 다음에 복사해 보실게요. 컨트롤 C. 그 다음 그대로 컨트롤 V 해 보실게요. 그러면 그 자리에 그대로 붙여진 거를 레이어에서 확인하실 수 있어요. 레이어라는 건 필름이 계속 쌓여있다고 보시면 돼요. 투명 필름. 아래 칸에 백그라운드 필름이 있고 위쪽에 꽃 필름이 있죠? 나중에 이런 안쪽에 디테일하게 작업하는 거는 지금 배우는 과정이니까 굳이 그렇게는 하지 않겠습니다. 이 배경을 한번 없애볼까요? 없애실 때는 그대로 끌어내려서 아래쪽에 휴지통 있어요. 맨 아래 오른쪽에 휴지통으로 없애줍니다. 백그라운드라는 것은 이 바탕에 아예 붙어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고, 레이어라는 것은 공중에 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레이어를 오케이. 더블 클릭해서 오케이 하시면 레이어로 바뀌었죠? 이거 그냥 딜리트 키로 없앨 수도 있어요. 간단하게.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좋아요나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되겠죠? 콘텐츠를 만드는데. 부족한 사항은 언제든지 지적해 주시고요. 그럼 다음 시간까지 패스 툴 열심히 연습하기요. 감사합니다.